임만산 김현태. 아니 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지르르한 네. 말에 이렇게 아내분을 또 이렇게 한 게 있나요? 아니, 저는 반대의 케이스죠. 아내 그 임만산 아내 때문에 제가. 아 예예. 예. 아, 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아니,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예, 한번 들어보죠. 어.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네. 네. 내가 잡힌 물고기죠. 아. 정말요? 아 진짜로요? 네. 예, 예, 예. 저희는 이제 결혼 전에 재혼이기 때문에 제 집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예, 예. 집을 올리기 전에. 예. 뭐 국도 끓여주고 잘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고마웠던 것이 전 어머니가 워낙 바쁘셔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대학교 때 이렇게 밥을 잘 챙겨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밥이라는 걸 몰라요. 예.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국도 끓여주고 음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감동받죠. 네. 그래서 또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챙겨주겠다고. 아이고. 예. 그래서 막상 결혼을 했어요. 예, 막상. 그런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생색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이렇게 차려주면서. 이게 뭐 힘들다. 뭐. 근데 생색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외식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죠? 외식을 많이 해봤으니까. 음식을 사왔으니까. 간이 세! 사왔어! 아, 네. 아 반찬도 다 싹 다 집에 사온 거 그러니까 식당처럼 막 플레이스. 그렇죠.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이거는 그냥 외식한 부대찌개 먹을 때 그런 맛 이런 것들이 나요. 근데 제가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 이것마저 안 줄까 봐. 차려주는 걸 먹어야 되니까.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꼬막을 이렇게 또 뭐 사온 거겠죠? 꼬막을 이렇게 주면서 또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항상 해주지 않아? 근데 이제 거기서는 제가 화가 난 거예요. 한번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한 거죠.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1년에 한 번 주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산 거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셨어요? 네. 좋아하는 걸 1년에 한번 해주냐고? 네. 그랬더니 제철이잖아요, 제철. 한번 해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네. 자기는 자기가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줄 때 그냥 그거라도 먹었어야 돼. 네. 네. 괜히 얘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좋아하는 꼬막을. 아 근데 참다 한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잡았어야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속은 게 그 결혼을 하면은 집밥을 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디 출장을 장기 출장을 이제 올림픽 같은 데 갔다 오면 이제 집밥을 먹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치찌개 해야지 그때. 집밥이 안 먹고 싶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식당? 네. 뭐 만나 식당? 그러니까 해외 한식당이랑 비슷해요. 맛이. 아니랑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속은 케이스죠. 이공훈 형식.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 말빨에 아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이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가 속은 쪽입니까? 제가 좀 한 게 있죠. 그쵸?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한 사건에 제가 말을 너무 잘해서 전 지금 사실 왕처럼 살거든요. 와. 왜? 아직까지. 아니, 한 번으로요? 네, 한 번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땐 제가 말을 참 잘하는 게 내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됐다. 어떤 말씀을?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집사람은 같이 많이 다녀요. 식사도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다니는데 모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피. 뜬금없이 왜 모피? 그래 넘어갔어요. 두 번째 또 어디서 모피 얘기를 해요. 또 넘어갔어요. 또 아이랑 밥 먹는데 또 모피 얘기야? 사달라는 얘기인데. 네, 사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모피. 근데 본인이 아우 너무 비싸고 뭐 근데 막 들었는데도 귀에 안 담기죠. 내가 사야 되니까. 딱 지나갔는데 그날은 제가 왜 그런지 아주 더운 날 여름에 그냥 생맥주나 먹으러 가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집 앞에 갔어요. 또 모피 얘기가 나와. 여름에. 그게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뭐 제이 어디 건데 원래는 1900 얼마짜리래요. 야 집값이다 얘. 아 그건 아니고 근데 뭐 할인 할인에 뭘 하고 하면 뭐 직원 할인에 뭐 하고 나면 한 500 얼마면 된대요. 네, 여름이니까. 아, 여름이에요. 한 여름에. 뜬금없이 제가 술 취한 것도 아닌데 그럼 가자. 한번 가서 보자. 그럼 백화점 이제 신촌에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영혼을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갔을 때 반바지 입고 이거야? 그리고 딱 나오는데 내가 보면서도 야 좋아하는 분 있다 그랬어요. 이 소매도 없이 막 조끼처럼 이게 요즘은 맞지만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휴 가자 그러는 거야. 너무 비싸다. 그래도 500만 원이 뭐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잠깐만.
저는 이제 저보다 한 살밖에 안 어린데 집사람이 방송이 제가 대선배라 그냥 좀 말을 편하게 합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엄마, 비싸고 싸고는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돈 낼 거야? 대사 같아, 대사. 와이프한테. 네, 네가 돈 낼 거야? 아니지. 돈은 내가 낼 거야. 저런 대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딱 그래서 비싸고 싸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내가 고민에 대한 영역이고 자기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길이가 저희 집사람 키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선은 어떻게 해주고 이 여름에 보관은 또 어떻게 하며 클린 그 클린 해드릴까? 야, 대단하다 이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야. 진짜 리얼로 딱 얘기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은 벌써 눈이 하트가 돼 있고 그 옆에 있던 샵 마스터분이 어머 이런 분은 처음이지. 어머 진짜. 이런 어머 남편. 선생님 혹시 그 쇼호스트 아니세요? 아 예 제가 그때 잠시만요 그래 본사에 전화를 타다다다. 어머머. 아. 이분이 오셔서 직접 사모님 사주신다는데 그랬더니 특별 할인. 그래서 430만 원인가에 30만 원어치 상품권 받고 해서 딱! 야~ 그 야~ 이후로 그 이후로 새벽 2, 3시 들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해. 겨울 아니, 잠깐만. 나 따뜻한 날에 골프 여행 간다고 그래도 한 마디도 안 해. 오피. 아니 나머지 분들 이런 거 하고 싶냐고. 잠깐만. 잠깐 진짜 흥분이 돼가지고 배워야 되겠네. 아, 너무 스킬이 대단해. 지금 이 얘기 듣고 띵 하는 게 지금 하나 떠오르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맨날 뭐 인터넷을 보고 있어요. 그걸 봤더니 명품 팔찌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뭔데? 그러니까 아 오빠 나 이거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뭐 비싸긴 명품인데 뭐 그래도 뭐 필요하면 사야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자꾸 이 시야 안쪽에서 그걸 봐. 자꾸 시야 그걸 봐. 안에서 계속 봐요. 근데 되게 갖고 싶나 보다. 근데 또 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갖고 싶다는데 또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다는 거. 가자 백화점 가자. 멋있다. 바로 아침에 백화점 문 열자마자 딱 갔어요. 그래서 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만 봐왔는데 이거 주세요. 오빠 너무 예쁘다. 얼마예요? 가격은 모르고 갔어요. 몰랐어요? 네.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00원이 아깝다가 아니고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아깝겠어요. 아깝지는 않은데 생각했던 그 어떤 고정 어제세? 금액이 있었는데 그래 너무 단위가 달라지니까 사람이 멈칫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멈칫할 가격이지. 근데 와이프처럼 오빠 비싸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오빠 오늘 사는 게 제일 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사주로 갔지만 울컥하잖아요. 안 사는 게 제일 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뭐야. 아 그 얘기 아니야. 김태현이가 다 아는데 저도, 거기 그 이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도 하세요. 다 아는데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외통수다. 나갈 공간이 없다. 이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예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계산 네가 할 거야? 계산은 내가 할 거니까 그래. 너는 이거 어떻게 예쁘게 착용할지만 생각해. 이랬으면 저도 왕처럼 살았겠죠. 뭐라 그랬냐면 직원분들 다 모여있는데 카드 주면서 여름인데 이렇게 한기가 되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피가 빠져나가는 내 피가 빠져나가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돈 쓰고 그렇게